안녕하십니까. 생활미리 자격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 소비재. 유튜브계의 자인 표인봉. 퇴근한 유경. 반갑습니다. 역시 토요일답게 온 도시, 온 세상이 조용하네요. 토요일만에 그 특유의 감성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 듯 하면서 또 막상 일하면 잘 되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오늘도 주말 특근 가 보려고. 사장님이 먼저 와가지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네요. 저는 토요일 아침 일인만큼 믹싱 커피 한잔 마시고 내려가야 되겠죠. 편의점에서 구매한 빵인데요, 이상하게 가격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000원에서 한 2500원 정도 하겠지 삑 찍었는데 3400원? 와, 깜짝 놀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두심의 시대. 정말 높을 거 높다 높아. 하지만 저금리 저출산의 시대. 블랄랄랄랄. 새치어가 기네요. 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빵인데 이렇게 비싼 건데. 포장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건데. 이 플라스틱은 뭔데.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진동한 거네. 어떻게 먹냐 이거. 젓가락 있어야 되겠는데. 빵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아, 이것은 마늘인가 빵인가. 와, 뭐지. 굉장히 별론데. 자, 요 핵심지요.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이상한 맛인지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아아아. 뭐지 이게? 어떤 돈의 값어치, 어떤 가성비,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빵이 비쌉니까? 아무래도 수입해오는 밀가루 값이 비싼 이유 때문인가요? 제가 오자마자 나가시네요. 거의 주야간 교대 근무 수준으로. 아무래도 큰 기계 같은 경우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체크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못하게 빨리 오네요. 오늘도 역시 점심은 1, 2, 3, 4, 5, 6개장 또개장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예, 밥 먹고 이어지는 작업의 향연.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은 정말 멈춰진 시간 같지만 결국에는 마칠 시간이 옵니다. 1분 1초가 1년 같아도 결국에는 퇴근 시간이 온다는 거죠. 퇴근 이후가 본격적인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마지막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거 먹어보라. 아야야. 오늘의 세팅을 소개해 드릴 차례인데요. 봄 처녀 최우신의 색동 옷을 입으시네. 네,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봄나물 하면 냉이, 달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제가 제일 빨리 접하는 거는 봄동에다가 이제 겉절이식으로 싹 해먹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연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미나리. 이렇게 싹 버무려서 먹어도 좋지만 담백하게 단백질과 미나리 함께 해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겹살과 미나리 준비해봤고요. 불 올라오는 대로 맛있게 구워가지고 한번 달려가 봅시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빠가 많아질수록 까도 많아지는 법이거든요. 왜냐? 모르는데 그 사람을 깔 수는 없잖아. 관심 받는 것도 좋은데 한편으로 두렵고 설레는 것도 있습니다. 이왕 유튜브를 시작한 거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악플을 견뎌내고 감내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수술입니다. 어떠한 집단에 제가 속했을 때 10명의 무리, 100명의 무리, 그 중에서
10%에서 20% 저를 필연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이세계 법칙이야. 그건 피할 수 없다는 거야.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은 제 채널이 커졌다는 거죠. 이렇게 정신 승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텐션으로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아이템 하나 둘씩 꺼내볼까요? 당연한 게 또 제일 먼저 우리들의 닌게, 그 다음에 삼겹살이, 그 다음에 미나리, 튀김. 그 이외에도 오늘 또 준비된 아이템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또 차근차근 달려가 봅시다.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죠. 한잔 합시다. 짠! 크. 오! 와, 불 딱 좋네. 이거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주 흑돼지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먹어본 바 돼지의 원육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지리산 버크셔 흑 돼지 거의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쫄깃하면서 담백한 단백질 너무 좋거든요. K 버크셔 흑돼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삼겹살 자르려고 들어봤는데 이거 뭐 가위 이거 잘립니까 이거? 앞에 쇠가 이거 뭐야 이거? 플라스틱 같은데 저희 아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가위 비슷하고 이걸로 고기 자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가위 고기 자체가 보세요. 찰기가 이게 고기 보세요. 자체 봐봐 이 자체. 쫀쫀합니다. 예, 고기 상태가. 핏물이 하나도 없고 요런 고기가 좋은 고기입니다.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고기 보세요. 쫀쫀한 육질. 당연하게도 오늘도 입 호강하겠네요. 자,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색깔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와. 와, 고기 자체가 다르다. 진짜다. 진심. 커팅 한번 해볼게요. 요 썰리는 느낌. 잘 느껴보세요. 요 탱글하게 썰리는 요 느낌. 탱글? 탱글? 장난감 가위 같은데, 고기 잘 잘리네. 좋다. 자, 이렇게 옆면 안 익은 대로 딱 줄 세워주고. 다 굽는 딱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기름이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고기들은 지방층 자체도 진짜 계속하게 진짜 고기 맛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고기 진짜 좋은 고기입니다. 측면에도 이렇게 바삭하게 크리스피하게 익을 수 있게끔 구워주는 이런 굽기 딱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딱 뒤집어주면서 사 이렇게 딱 구워주는 거거든. 이렇게 크리스피하게. 와, 이거 다 익었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조그만한 거. 와, 이거 말이 안 통하는데. 바로 한 입 또. 와, 튀긴다. 자, 불이 셀 때는 자 옆으로 옮겨주고 이러면 이미 안주 한 세트 완성이죠. 깜빡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소금도 안 뿌렸어요. 그냥 맨 고기 그 자체야.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 쭉쭉 나오면서 기름의 고소함 살 느껴질 때 소금도 치지 않았는데 아트륨의 맛 탁 쳐주면서 이거다. 자, 자,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와, 쌈장 찍어서 나무도 중간중간에 같이 넣어주고 미나리. 하, 이게 진짜지. 뭐 조개씩 뭐 한 점씩 이런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막 이만큼 뭉치가지고 쌈장 팍 찍어가. 어라 팍 찍어가.
지리산 흑돼지 오겹살 육즙 팡팡 뿜어낼 때 미나리 뒤에서 상큼하게 탁 쳐주면 이거다. 아 오늘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이거다 바로 연속기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이러한 대단한 맛 삼겹살에 기름으로 느끼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도 마찬가지 적당량 소주 따라주시고요 토닉 워터 싹 넣어주고 소주에 탄산이 가미됐기 때문에 느끼한 음식 먹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준비된 소주 자 아,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잠시 멀리하고 삼겹살에 몰두 좀 하겠습니다 아 도저히 예 안 된다 안 돼 이거 뭐 지금 소통할 지금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무거운데요. 커다란 감동이었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래부터 미나리 근본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야유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저희 회사에 직원이 다섯, 여섯 명 정도 있어가지고 야유회를 갔습니다. 청도로. 청도 시장에서 저희 사장님이 미나리 한재 미나리 맞죠? 한재. 마트에 파는 물건과는 거의 180도 다른 제품. 진짜로 미나리 향이 거의 뭐 100m 바깥에서부터 미나리 향이 거의 느껴져. 이렇게 깊숙하게 냄새 맡으면 진짜 그 정도. 살짝 MSG 가미됐습니다. 당시 연애 시절이었는데 저희 집사람도 그 미나리의 맛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거의 순도 99.99999%의 미나리. 그 전까지만 해도 미나리 삼겹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로 미나리 시기만 되면은 미나리 삼겹이 계속해서 땡기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두릅 시즌 오죠. 두릅과 또 삼겹살. 먹을 추위에만 해요. 그 종합 또 만만치 않습니다. 두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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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거든. 이렇게 한 입 가득. 아. 마찬가지. 고기도 두 점씩. 혼술이니까. 고기의 느끼함을 느낄 새가 없다. 바로바로 리셋시켜버리네, 미나리. 고기도 진짜 너무 맛있고. 반으로 한번 접고, 여기서 한번 더 접어주고, 요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비틀어주면서, 쌈장 손잡이죠, 이렇게 하면. 쌈장 손잡이. 너무 좋다.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자녀의 미나리 첫 입문 시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약간 뭐 아구찜이라든지 해물찜 같은데 거기서 이제 미나리 입문을 하다 보니까 아 미나리 하면은 아 약간 그거 약간 비린내 나는 그거 아이가 약간 요런 식으로 선입견이 처음에는 장착됐었어요. 그래서 미나리 하면 아 왠지 좀 거부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나리는 반드시 삼겹살과 입문을 시켜야 된다는 거 뻘하게 팁 드립니다. 한잔 하시죠. 자. 아, 토닉 소주 이거 치긴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 맛있다. 와, 고기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남은 삼겹살 한 덩어리 들어가고요. 와, 진짜 고기 찰지다. 필살기 꺼낼게요.
따다다다따다다다다다다다 너무한가요? 너무합니까? 나 오늘 폼 미쳐 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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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링. 오늘 현타 많이 온다. 와 겁나 튈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와 이 돼지 기름에.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친구야 친구야 침착해 침착해. 으아 대단하다 대단해. 아 김치 돼지기름에 튀겨지는 냄새 맡으며 짠. 아 좋다. 김치도 한번 뒤집어주고. 와 색깔 봐라. 연료 넣어주고. 김치 양념에 절여지고 있는 삼겹살. 이게 찐이다. 잘 익은 김치에 삼겹살 하나 얹어가지고 똘똘말이. 이것이 신선 노루입니다.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아, 후.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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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아, 탔다. 이제 큰일 났다. 아, 까불아. 아니야. 이거 탄 부위만 잘라내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고기 하나로 설거지를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이거 희생해야 돼. 아, 화력을 너무 올려버렸다. 아, 은은하게 갈 걸. 와 빡시디 잘 안 닦이네. 고기의 탄 부위들은 가위로 잘 잘라줄게요 일단.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 탄 게 사실 더 맛있긴 한데. 오늘은 메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와 김치 그 죽음이다 이거 오늘. 김치 색깔 좀 보세요. 이건 한 잔이다. 짠. 아 좋다. 전황근. 다시 불에 들어가고 밥 차가운 그 자체로 바로 들어가죠. 미나리까지. 비주얼 자체는 조금 짤 것 같은데 짠 게 또 이게 소주 안주로 좋거든요. 알코올과 나트륨의 역학관계 아시죠 여러분들. 안주는 원래 좀 짜야 돼. 얼추 완성된 비주얼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잖아. 고기 쪽이 먹고 싶다. 고기와 김치 한 숟갈 다 푹 떠가지고. 아 진짜 맛있다. 이번에 요 미나리 쪽. 솔직히 너무 저렴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맛 표현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진짜 겁나 맛있네. 자체가 안 들어가는 맛. 와, 탄수화물이 주인공이고 수많은 나트륨과 김치의 식이섬유와 거기에 플러스 단백질 지방이 그러니까 삼겹살이 추가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죄인이다. 거기에 봄을 알리는 미나리까지. 자신감이 없거나 좀 부족함이 느껴질 때 김가루를 넣는다든지 재미나게 참기름 맛으로 도배해버린다든지 이런 표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That's no no. 안 통해. 안 들어가. 그냥 이 자체로 완벽한 그야말로 perfect. 아 좋다. 더하고 빼고 뭐 자시고 아 뜨거. 야
갑자기 입안에 딱 넣으려다가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여러분들도 예 맛있는 걸 드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 영상 보지 마. 꺼! 당장 꺼버려 그냥. 최소한 돈가스 이상급의 음식을 먹고 계시는 분들만 계속 시청하세요. 나도 이거 좀 약간 예의에 어서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네. 마지막 한잔 하시죠. 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좀 더 하이텐션, 좀 더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